야당 정치인 감금하는 법정연금, 정치 탄압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리선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사건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국회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자행된 검찰의 악질적인 보복 행위입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리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재판 준비에 최소 3, 4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이러한 작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이자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 침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공격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기소해서 시간 끌면 재판 끌려다니느라 이겨도 소송 비용으로 재산 다 날리고 패가 망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전 대표를 패가망신시키려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써가며 수십여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 직전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재판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매일 법정에 출두하여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하지 않는 야비한 수술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기소한 지 9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변호인들에게 증거 기록을 주지 않고 있고 성남 FC 사건은 검사 측 증인만 478명인데 지난 1년 동안 출석한 증인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재판 지연의 책임이 온전히 검찰 측에 있음에도 분리심리, 분리선고를 요구함으로써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은 서울에 청구하고 추가 기소는 수원지방법원에 하는 사실상 재판부 쇼핑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여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해당 판사에게 위 사건을 배당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병합 심리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병합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인권의 보루가 맞다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동일한 재판을 받으라는 조치는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불법과 부당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수년간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재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탈탈 털었지만 구속도 가택연금도 못 시키니 이제 법정연금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치검찰은 군사정권의 버금가는 야당 정치인의 법정 감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피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노림수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 탄압이자 인권유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모든 정치적 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일동